안녕하세요. 경기국제보트쇼의 진정한 보트걸 최은정입니다. 오늘은 이 보트를 무리에 띄우기 위한 올바른 슬립웨이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문 강사님 모시고 같이 우리 좋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경기해양인력양성센터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김종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뒤에 보트가 있는데 네네. 어떤 것부터 이제 시작할까요? 우선은 차량에 트레일러를 연결하고서 슬립웨이에 네. 내려서 배를 내릴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 위에 띄우는 방법부터 네. 일단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배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보트 앞쪽으로 왔는데 네. 이제 보트와 차량이 지금 체결돼 있지 않아요. 네네.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는지. 우선 네. 체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2인치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제 견인볼 역시 2인치이기 때문에 이 볼 사이즈와 커플러 사이즈가 맞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네네. 체결하기 전에 제가 아는 건 충분히 이 견인볼이 이 고리 아래쪽에 위치되어 있는지 높이도 확인해서 트레일러를 이 높낮이로 조절해야 돼요. 보시면은 그 볼 위치와 커플러 위치가 맞게끔 위치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일러 잭을 이용해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네, 이렇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네. 위치가 맞았다 하면 네. 이렇게 딸깍 소리 날 때까지. 맞습니다. 다 하시면은 잭을 접어서 두시고 커플러 위에 안전 장치를 잠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안전을 위해서 보통 이렇게 커플러 핀이 있는데 잠가주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다음 보조로 네, 걸쇠를 차량에 연결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예, 네. 이제 차량과 이 트레일러 간의 트레일러의 그 커플러를 연결해서 브레이크 등이나 깜빡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잭까지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 강사님께서 차량 운전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보트에 타서 보트 운전을 할 겁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면허 있으신 분이 배 타시면 되고 트레일러 견인 면허 있으신 분이 자동차 운전하시면 돼요. 네. 트레일러 위에서 배를 내리기 전에 보시게 되시면은 트레일러를 어느 정도 물에까지 넣어주신 다음에 앞에 결속되어 있는 안전줄과 이 트레일러 견인줄을 풀어주게 됩니다. 만약에 배가 떠 있는 상태가 되게 되면은 이 견인줄을 풀게 되면은 배가 밑으로 흘러가면서 같이 묶여갈 수 있기 때문에 배가 뜨기 전에 아직 벙커 위에서 멈춰 있을 때 줄을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줄을 풀어주시고 다음 차량으로 이동해서 네, 보시는 것처럼 트레일러를 좀 더 물에 집어넣어서 배가 뜰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배가 그 트레일러의 벙커에 어느 정도 안착이 되시면은 이 견인줄을 이용해서 최대한 앞으로 당겨주시고 밑에 보이시는 이 안전줄이 걸릴 수 있게끔 당겨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살짝 덜 올라왔는데 이 앞부분이 이 부분까지 닿게끔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슬립웨이를 이용할 때 기본적인 네. 매너 그리고 룰
이런 걸 또 우리 전문 강사님한테 듣고 싶어요. 어떤 네네. 것들이 있는지. 보통 이렇게 보팅을 하게 오시면은 뭐 한 분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두 분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배를 내리는 분과 운전하시는 분 최소 두 분이 오셔야 배가 빠진 다음에 바로 차를 빼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최소 두 분 이상 오셔가지고 배와 차량을 따로 움직여서 다른 분들을 이용하시는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 문제가 네, 맞습니다. 네, 슬립웨이에 주차를 하시는 정말 말도 안 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계세요. 네. 네, 그런 분들 되게 굉장히 위험하죠, 네, 사실. 네, 이제 이렇게 슬립웨이를 이용하는 방법과 뭐 주의사항까지 다 네.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정보로 네, 알겠습니다.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